작품은 예, 달팽이의 집이라는 시와 잘 어울리는 예, 작품인데요. 이 예, 가정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작품 조각을 이제 예, 끝내고 나서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또 그 가정에서 이제 아이가 자랄 때까지는 이제 집에 갇혀 살았죠.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예, 서울로 와서 작품 활동을 다시 재개하면서 가정과 그 작품 활동을 같이 병행해서 활동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. 작가들이 작품에만 몰두하게 되면 가정이나 자기 사생활들이 많이 그게 신경을 쓰기가 좀 힘들죠. 작품 뭐 또 특히 그림도 아니고 조각은 많은 노동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죠. 또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또 정신적인 거 뭐 육체적인 거 많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 속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내부의 어떤 것들을 표출하기 위해 이제 밖으로부터 내부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탈출하고 싶은 뭐 달팽이 집에서 오늘 시의 달팽이에 대한 시의 작품인데 달팽이 집에서부터 밖으로 표출해서 나가려는 어떤 움직임 역동성 그런 것들을 표현했던 작품이에요. 그래서 오늘 달팽이라는 시와 잘 어울리는 작품이고 달팽이 이라는 시 자체가 내 내부에서 나오는 시였고 또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그런 조각이었기 때문에 달팽이라는 시와 너무 잘 어울리는 조각이라서 이 작품을 선택했습니다. 이게 1989년이나 90년도에 제작됐던 작품이고 뭐 여러 군데 뭐 한국 조각가 협회나 뭐 미술 협회나 요리 조각 협회나 여러 가지 한 6-7군데 조각 협회 전시가 됐던 작품입니다.